영어 회화 마스터 천 플러스 Day 2 Take a trip 여행을 하다 안녕하세요 네.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원어민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유격도 나오고 목적격 자 그러니까 once나 자 someone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? 그 책의 앞부분에 있는데요. 여기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두세요. 이 부분 읽어보셨어요? 이 once는 소유격이니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? 나의 가방이면 my bag 그죠? 여기 자리를 찾다가 있네요. 16번에 find one seat 내 자리를 찾을 거면은 find my seat 당신의 자리를 찾을 거면 find your seat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18번 선물을 보내다 여기서 someone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요? send you a present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? 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명품 가방 한번 좀 잡고 시작할까요? 발음을요? 다시 읽어볼게요 my brand name back 중요한 건 brand name brand name 네임 브랜드 아니에요. 네.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. 네. 그리고 영수증 확인하다 해서 그 receipt. receipt. 아까 원어민 발음 들어보니까 receipt 이러지 않더라고요. receipt. p가 안 들렸어요. 맞아요? 네, 꼭 들어보세요. 그리고 양식을 작성하다. 이거 fill out this form. form. 그리고 이 정도면 발음은 된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우리 today expression 좀 보도록 할게요. Take a trip. 맞아요. 여행이라는 거는 참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습니다.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travel, 장거리 여행을 말하죠.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쓸 때는 여행은 travel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travel agency, 저 여행사 같은 거를 여러 가지 하니까 우리가 travel agency라 그러고요. 그 다음 tour 같은 경우는 관광 여행 같아요. 우리가 tour하면 왠지 목적지가 있고 어디를 토하니까 코스별로 이렇게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? 우리가 콘서트 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죠? 가수들이.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. 그리고 아주 먼 곳으로 여행할 때 journey라고 합니다. 많이 쓰진 않지만 알아두면 좋겠네요. 제가 take a trip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여행이란 명사 아니고 여행을 하다라는 표현을 배우고 싶어서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take a trip.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. 야 그림 보니까 정말 신났다. 네. 그죠? 네. 그럼 중심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? 네. 중심문 보니까 문장이 오늘은 이게 문법을 딱히 설명할 만한 게 없어요. 잊지 마시고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? 네.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. Please 뭐뭐 하세요. I have to. 난 꼭 해야 돼. 해야 해. I want to 하고 싶어. I don't want to. 나 하고 싶지 않아. You don't have to. 넌 꼭 하지 않아도 돼. 그리고 우측에 보면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. 바로 actually. actually. 정말 무의식적으로 많이 나온 말이죠. 너무 많이 써요. 사실은 실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. 이런 표현을 던지면 정말 여러 거를 잘한다고 느낀 것 같아요. 그죠? 만들어 보겠습니다. actually나요. first of를 앞으로 당겨서 시작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. 자, 이를테면 나 사실 명품 가방 사고 싶어. 그럼 사실이 뭐죠? Actually, I want to buy brand name bag. Actually, I want to buy brand name bag.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요. 아, 물론 이 사이 들어가도 돼요. I actually want to buy brand name bag. 혹은 끝에 들어가도 괜찮죠? I want to buy brand name bag actually. 네, 야, 이 표현은 정말 좋은데요. 근데 앞에 한번 붙어보세요. 앞에 붙이면 너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. 한 번 더 해보죠. 나 뭐뭐 하고 싶지 않아, 실은. 이거 괜찮은데요. 실은 나 네, 이 양식을 작성하고 싶지 않아. 뭐 어떻게 할까요? Actually, I don't want to fill out this form. 네, 하나 더 해볼게요. 하나 더 해볼게요. 사실 나 자리 찾아야 해. 그럼 어떻게 하죠? Actually, I have to find My seat. 네. 그럼 이번에는 first of all 한번 해볼까요? First of all 우측 하단 있네요. 읽어볼까요? First of all. 저도 이런 표현 봤을 때
영어를 잘해야지 이런 걸 쓰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. 그냥 일단 우리 밥 먹자 이럴 때도 first of all. 야, 우선 우리 샤워하자. First of all. 어색하지 않죠? 그러니까 이게 꼭 영작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말할 때도 참 많이 쓴답니다. 이것도 앞으로 땡겨서 시작할게요. 우선은 우리 뭐 할까요? 네, 우선 우리 네, 이거 합시다. 양식을 작성하자. 네. 근데 작성하자는 없으니까 우선은 양식을 작성해야 돼라고 할게요. First of all, I have to fill out this form. First of all, I have to fill out this form. 이렇게 쓰면 될것 같은데요.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. Anymore, 더 이상. 더 이상. 나더 이상 신분증 보여주고 싶지 않아.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하죠? I don't want to show my ID card anymore. 됐죠? 네. 또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. 스피킹 훈련. 꼭큰 소리를 따라 하는 거 있지 않았죠? 크게 따라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